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는 아르바이트 일거리가 지금처럼 많고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카페나 음식점에서 서빙하거나 중학교, 고등학생을 맡아서 과외를 한다거나 하는 정도였죠. 이 정도로도 자기 용돈 쓰고 학비에 보태는 것에는 크게 부족하진 않았었죠. 지금처럼 학교 수업료가 1년에 거의 1,000만 원 정도 하는 시대에 비하면 꽤나 여유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르바이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즐겨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공사장 잡부로 일하는 것이었어요. 서빙에 비해서 일은 고되고 어려워도 일한 대가는 상당했습니다. 한 달만 꾸준히 일해도 한 학기 등록금 정도는 어느 정도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공사장에서 일하면 또 재미있는 것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나서 삶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평소에 학교에만 다니면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살아있는 이야기들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 별별 이야기도 많고 별별 사건도 다 일어나곤 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소설에서처럼요. 오늘의 작품이 윤기정 작가의 1937년 작품 공사장입니다. 이 소설은 힘들었던 시절 돈을 벌어먹고 살기 위해 공사판에 찾아든 사람들의 고달픈 인생 애환과 그 속에서 벌어지는 끔찍하고 아픈 사건을 다루고 있는 소설입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여름 햇볕 아래에서 땀을 뻘뻘 흘려가며 삽질을 하고 개천 바닥의 검은 흙을 퍼올리고 무거운 돌을 옮기는 사람들과 그 위에 시멘트를 붓고 다지기를 하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공사장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더위와 고단함이 훅 끼쳐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미있는 한국 소설 읽기 윤기정 작가의 공사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공사장 윤기정. 어느 해 여름, 큰 비가 두세 번 오고 큰 물이 두세 번 가서 허술한 집이 무너지고 집들이 떠나간 뒤에 개천물이 다시 줄어들기를 시작하였다. 나날이 줄어들어감을 따라 장마지기 전부터 시작하였던 개천공사도 다시 시작되어 많은 노동자가 머리약을 쓰고 덤벼 다투어가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개천공사래야 한 주 달에 끝이 날 약간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깊이로 말하면 두세 길이나 되고 넓이는 대여섯 간통이나 되는 유착한 천을 그대로 덮어서 개천 응구 위로 사람이 다니도록 길을 만드는 큰 공사이다. 개천 밑바닥을 파서 뭉구리 돌멩이를 깔아가며 단단히 다진 뒤에 그 위에다 그대로 양회 바닥을 만든다. 그 다음에는 양편에다 굵다란 철사로 얼기설기 얽어놓고 거기다 그대로 양회를 넓혀서 훌륭한 시멘트 벽을 만들고 이 벽 저 벽을 건너질러서 굵직한 철을 가무질러 놓고 거기다가도 시멘트를 두툼하게 입혀 아주 육지와 마찬가지로 만든다. 이와 같은 일이 작년 가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깊은 겨울에만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한 뒤에 봄 내 여름 내 계속하여 내려왔다. 그러다가 장마를 만나 가지고 거의 한 달 동안이나 쉬다가 바로 요 며칠 전부터 다시금 개천 덮어 올라가는 콘크리트 공사가 시작된 것이다. 오늘도 해가 뜨기 전부터 공사가 시작되었다. 이쪽 저쪽에서는 집들을 허느라고 먼지가 자욱한 속에서 요란한 소리가 끊일 새 없이 일어나고 그 밑에서는 흙 실은 조그마한 흙자가 덜컥거리며 쉴 새 없이 오르내린다. 물이 주르륵 흐르는 흙을 한꼬 잔뜩 싣고 한차에 두세 사람씩 매달려 힘에 겨운 듯이 헐떡여 억지로 떼다 밀며 올라갈 때에는
비오듯 쏟아지는 땀을 연해 씻어가며 영치기, 덕치기를 목맨 소리로 힘없이 외친다. 그러다가 흙을 쏟아놓고 빈 차로 내려올 때에는 이제야 살았다는 듯이 한교안에 가 들어앉아 서고 콧노래도 부르고 가슴을 헤쳐 바람을 쏘이기도 한다. 그러나 머리 위에서는 불같이 햇빛이 사람을 사르듯이 무시무시하게 내리쪼이고 있다. 그렇지만은 열 개나 넘는 흙차는 조금도 쉬지를 않고 힘에 부쳐 헐떡거리는 듯이 개천 속에서 평지 위로 오르내린다. 어제까지 덮어 올라온 그 위에서는 오늘의 할 일을 바쁜 듯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커다란 널판을 깔고 그 위에다 생철을 편 다음에 그 철판 위에다가 양회 범벅을 한다. 시세와 양회를 한 대 섞고 거기다가 바둑돌을 집어넣은 다음 물로 약간 쳐가지고 한 대 뒤범벅을 한다. 그것을 뒤섞는 소리가 귀가 아파 듣기 싫을 만치 요란한 소리를 낸다. 바둑돌이 생철바닥에 가 뒤재 주쳐서 대걱거리는 소리, 열아문이나 부상이 쇠판에 부딪혀 제각기 소리내는 쇠와 쇠가 마주칠 때에 일어나는 소리, 이 모든 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마치 전쟁터와 같다. 또 한 옆에서는 물을 길어오기도 하고 양회, 시세 바둑돌, 이 모든 것을 목도질에 나르고 있다. 가져오는 것이 조금만 늦으면 감독과 조선사람 십장이 번갈아가며 돼지 멱다는 소리같이 고래고래 악을 써가며 욕을 물퍼듯 한다. 정심하면 때리기까지도 한다. 뺨도 맞고 대강팽이도 쥐어박히고 정강마루를 발길로 세차하고 무지하게 걷어차이면서도 그들은 말 한마디 못한다. 개천 아래에선 철사 엮는 소리, 성충 무너뜨리는 소리, 커다란 돌을 세 토막 네 토막씩 내느라고 청인들이 몰려 앉아서 정질하는 소리, 큰 돌멩이를 목도로 미어 나르는 소리, 이렇게 수십 명이 제각기 떠드는 소리, 이 모든 소리가 위에서 일하느라고 떠들썩하는 소리와 한데 어우러져 무사람들을 물 끓듯 야단법석이고 모든 소리는 악마구리 끓듯 끓는다. 마개, 마개, 열두루 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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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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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두나 마개. 이런 소리도 이따금씩 일어나고 그 소리가 채 끊치기도 전에 저편 쪽에서 영치기, 영치기, 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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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치기 하고 힘드는 것을 조금이라도 참고 잊어보겠다는 듯이 숨이 턱에 차 헐떡거리며 부르짖기도 한다. 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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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놓고. 이 소리는 개천 속에 있는 돌을 성추기로 끌어올리는 목도꾼들이 노래조로 부르는 청승맞은 소리다. 넘어간다, 넘어간다, 쉬지 않고 또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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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넘어가누나. 새벽부터 지금까지 2000통째 넘어가지만 어이 이 해는 언제나. 이 소리는 개천바닥에 흐르는 물을 말리기 위해서 한옆으로 홈통을 대고 바닥에 고인 물을 석유통으로 퍼서 한 길이나 되는 그곳에다 넘기는 사람들의 서투른 노래조로 부르는 어색한 소리다. 이 외에도 가지각색 소리가 다 일어난다. 단단한 땅을 곡괭이질하는 사람, 흙을 한 대 모으느라고 삽질하는 사람, 지게 지고 흙 나르는 사람, 발채 얹힌 지게를 지고 돌아 서슬양이면 거기에다 진흙을 부삽으로 퍼서 담아주는 사람. 흙을 나르는 것은 김십장 혼자서 도맡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따금씩 잔소리를 하는 것이다. 김십장은 노동판으로 돌아다니며 얻어들은 일본 내지 말이나마 이제는 제법 곧잘하기 때문에 내지인 감독이 하나로 알아준다. 여기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래야 대개는 시골에서 농사짓던 사람들이라 이곳에 와서 일한 뒤에야 겨우 오마에, 마가, 영감 이상, 간에, 돈 이런 종류의 말밖에는 할 줄 모른다. 김십장의 됨됨이가 키가 크고 몸집이 비대하고 얼굴이 우악스럽고 두 눈이 툭 불그러져 남이 보기에 감대 사납다고 할 만치 무섭게 보인다. 감독은 또한 이 점을 취하였다. 그래, 말이 십장이지
반 감독이나 다름없다. 말하자면 도십장격이다. 이런 관계로 해서 이번 새로 일 시작할 때부터는 흙파 옮기는 일만은 도급 맞다시피 하였다. 그러나 흙차만은 아니다. 흙차가 아니고도 매일 30명씩 쓰는데 그들은 전부가 시골 사람들이었다. 그것은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고른 것이다. 매일 한 명 앞에 1원씩 쳐서 받아가지고 그들에게는 90전씩 나누어준다. 그리고 자기는 3원씩 딸기 따듯 수중에 들어온다. 그리고 이와 같이 편히 놀며 따로 2원씩 생긴다. 새로 일을 시작하기 한 10여일 전에 개천을 덮어 길을 낸 중간쯤에는 새로이 집 한 채가 생기게 되었다. 말이 집이지. 흡사 돼지우리깡 같다. 지붕만은 다른 데 비해서 제법 훌륭한 편이다. 좀 낡기는 하였지만은 그래도 생철 중에는 제일 간다는 누비 생철이다. 집의 길이는 8간이나 되고 넓이는 간 반통이나 되는 곳을 빙 돌아가며 거적대기로 틀어막았다. 거적이래야 어디서 그렇게 모아왔는지 새거라고는 약에 쓰랴 하나도 없다. 썩어서 빛깔이 시커멓고 쥐가 뜯어먹었는지 군데군데 구멍이 펑펑 뚫어졌고 가장자리가 무서운 것처럼 풀어져서 지푸라기가 그대로 너털거린다. 그나마 거적이 많이 들까봐 땅바닥에서 지붕 꼭대기까지가 겨우 한 길이 되거나 말거나 하게 키가 얇디얇다. 그래서 사람이 드나들려면 아무리 키가 작은 사람이라도 반드시 허리를 굽혀야 될 만치 착 깔린 집이다. 아무리 새로 짓기는 하였지만은 언뜻 보기에 허술하디 허술한 보잘것없는 낭아야다. 움집보다야 조금 나을지 말지한 거적두른 장옥이다. 북쪽으로 한 간쯤은 따로 칸이 막히고 그 다음 한 칸은 부엌 겸 찬간으로 쓰이는 모양이다. 그리고 그 다음 칸을 어느 공석 같은 것 가만히 튼 것을 모로 세로 되는 대로 막 깔아 놓았는데 날 맑은 달에도 그 안은 우중충하여서 말이 옴구석 같다. 이런 것이 여섯 칸이나 되는데 한가운데는 부대로 막고 한편 귀퉁이로만 사람이 드나든다. 그리고 남쪽으로 문 하나가 있어 그곳으로 사람들이 드나든다. 이 집으로 말하면 김십장이 지어놓고 밥장사를 하는 집이다. 그래, 북쪽으로 한 칸 마로 막은 곳은 자기 내외가 들어있는 곳이고 남쪽으로 세 칸씩 된 곳은 한 군데서 15명씩 자기가 부리는 노동자를 둔 곳인데 침실 겸 식당 겸 또는 일하고 나서 쉴 때에는 오락장으로 쓴다. 밥 한 상에 20전씩 받고 하루에 3끼씩 매 먹이면 한 사람 앞에 10여 전 이상 20전가량은 매일 떨어지는 폭리다. 밥 사 먹는 사람들은 다른 데 보다가 투철이 비싼 줄 알기는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어찌할 수 없이 그대로 들견된다. 밥 한 상에 20전씩은 우리 같은 놈이 먹는 것으론 좀 과할걸. 하다가도 매일같이 쉬지 않고 일하게 되는 것과 잠 거저 자는 것을 생각할 때 좀 과한 편이란 생각은 어디로 사라지고 오히려 자기네가 일하고 받아야 할 돈을 요모조모 다 갉아먹기로만 위주하는 김십장이 고마운 듯하고 자기네의 목숨을 살려주는 은인인 듯이 여기게 된다. 그렇지 않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김십장 앞에서 붙박이로 일하는 편이 낫다고들 마음먹는다. 일터에 사람이 어느 때든지 넘치기 때문에 잘해야 이틀에 한 번씩 얻어 걸리거나 말거나 한다. 그렇게 일 못 얻어 하는 날이라고 지게벌이나 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할 수 없다. 짐 지우려는 사람은 점점이 악해지고 짐지려는 사람은 나날이 늘어서 길바닥에 널린 것이 지게꾼이니까 재수가 좋아야 하루에 20, 30전 벌거나 말거나 한다. 이렇기 때문에 김십장의 하는 일이 눈에 거슬리기는 하지만은 어찌할 수 없이 그대로 참는다. 김십장은 이것을 한 좋은 기회로만 알고 그들을 다 한다. 어떻게든지 죽어 굴신을 해서라도 감독 눈에만 벗어나지 않으면 그만이란 생각하기는 일할 사람이 얼마든지 부지기술한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이다. 아닌 게 아니라 일할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지만은 그들을 다 써주지 못한다.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일할 사람들이 물밀듯 몰려들지만은
그들의 절반을 못 써주게 되는 형편이다. 그래서 김 십장이 그들이 못난이 같기도 하다. 그들이 진종에 시달리다가 하던 일을 쉬고 장옥으로 돌아올라치면 김 십장의 일터에서 하던 짓이 조금 누그러지기는 하지만은 가다가 털끝만치라도 비위에 틀리기만 하면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며 야단법석이다. 요 며칠 전에도 30명 중에서 그중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점심밥을 먹고 나서 고단해 그랬던지 한 구석에 드러누웠다가 잠이 깜빡 들어 일터로 나오지 않았다고 눈이 빠지도록 야단을 맞은 일이 있었다. 이외에도 소소한 일로 주워박히고 발길로 채고 누구나 비위에 거슬릴 만치 개 꾸짖듯 하는 꾸지람을 당하는 일이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난다. 그럴 때마다 여러 사람들은 말 없는 가운데 모조리 그를 미워하였다. 또는 몰래 수군거렸다. 한 솥에 밥을 먹고 한 지붕 아래서 잠을 같이 자지만 참으로 한 집안 식구 같지 않다. 김 십장은 마치 물에 뜬 기름 모양이다. 자기 한 몸만 이롭게 하려니까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더 어울리지 않았다. 속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무 간격이 없고 시기가 없고 미워함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속을 캐들어가 보면 틈이 벌어져 있고 거칠게 얼기설기된 감정이 풀릴 줄을 모른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얽히기만 할 뿐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내 것, 내 것이 없이 다만 제각기 움직여서 그 얻은 것으로 여러 사람이 한데 모여 재미있게 잘 살아가는 원시인의 살림살이 같다. 장옥, 그 집안에서만은 서로 다툼이 없는 가장 평화롭고 행복스러운 생활같이 보인다. 그러나 그들은 원시인의 생활 같은 그러한 살림살이를 하면서 실상은 그렇지도 않다. 장옥 안에서 한 대 밥 먹고 잠자는 30명의 주머니 속에는 담배도 안 먹고 술 한 잔도 마시지 않는 사람이래야 겨우 30전밖에는 안 들어간다. 10전은 귀신도 모르게 꿈도 못 꾸어보고 그대로 은연중에 사라지고 만다. 그 다음에 밥값으로 60전 돈은 손에 쥐어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김 십장 주머니 속으로 다리도 없이 잘 기어들어간다. 그래, 결국 그들 손에 쥐어지는 것이라고는 하루에 겨우 30전밖에 아니 되는 폭이다. 김 십장 마누라는 밥장수 하는데 재미가 나서 몸을 나비처럼 팔팔 날리며 엉덩춤을 덩실덩실 춘다. 30이 되거나 말거나 한 그리 밉지 않게 생긴 여인이다. 사나이의 쌍스럽고 우악하고 무뚝뚝한 데 비해서는 과한 편이다. 그 우악과 심술에 눌려서 그대로 붙잡혀 사는지도 모른다. 얼굴에 주근깨가 약간 있어서 그렇지 갸름한 얼굴판이 꽤 예쁘장하다. 30여 명 가운데 옆에 내라고는 한 사람밖에 없어서 그런지 젊은 사람의 마음을 넉넉히 끌만하다. 옆에 내의 됨됨이가 재바르고 안팡져서 30여 명 밥을 일꾼 하나만 두고 혼자서 해먹인다. 힘에 좀 부치기는 하지만 모든 일을 강력으로 버틴다. 쌀, 나무, 김치거리, 찬거리 같은 것을 모두 다 손수 해온다. 부리는 사람 하나 있대야 물이나 길어오고 김치거리나 같이 씻고 불이나 떼고 가끔 가다가 설거지나 좀 하고 밥대에 밥을 나르는 것뿐이다. 그 외에는 모든 것을 자기 혼자서 한다. 어떠한 때에는 밥을 푸면서 국 풀 사람이 생각나고 김치를 채 못 펐으면 김치 풀 사람이 생각난다. 그러한 사람을 부리려면 밥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딴 돈을 얼마간 주어야 할 생각을 하면은 돈이 아까워서 사람 하나 더 둘 생각이 천리말리 달아나고 만다. 그래, 아쉬운 대로 지낸다. 이런 까닭으로 해서 그렇게 감매 사나운 김 십장이 마누라 앞에서만은 숨이 죽는다. 그리고 여간 위하지를 않는다. 돈이 아까워 혼자서 뼈 빠지도록 힘에 부치게 일하는 것을 보고. 그 어느 때인가 혼자 앉아서 김치거리 다듬는 것을 보고는 하루바삐 사람 하나를 더 얻어두라고 하였지만은 마땅한 사람이 없다는 핑계로 여지껏 얻어두지 않았다. 해가 저물었다. 개천 속에서 온종일 비지땀을 흘려가며 쉴 새 없이 일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하나씩 다들 돌아갔다.
김십장이 거느린 30명의 일꾼들도 다 같이 장옥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마트에 다투어가며 세수를 하고 나서는 어떠한 사람은 길바닥에가 퍼덕거리고 앉아 더운 밥과 더운 찌개를 훅훅 불어가며 맛있게 먹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은 장옥 안에 앉아서 무엇이라고 서로 이야기해가며 밥숟가락을 연해 입으로 끌어올린다. 이거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남한테 얻어맞고 욕을 먹어가며 지랄 발광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듯하다. 더위에 못 견뎌 주인 자는 곳만 그대로 두고 그 나머지는 모조리 거적대기를 걷어매지 않았으면 지붕 위로 치켜 얹었다. 그렇다고 아주 엎어놓은 것은 아니다. 비가 오거나 또는 새벽녘에 선선할 양이면 걷었던 것을 모조리 내려서 사면을 가린다. 그들이 밥 먹는 것도 어언간 끝이 났다. 그들에게도 두 다리를 퍼덕거리고 편안히 쉴 때가 닥쳐왔다. 여기저기 모여 앉아서 이 삭단이들도 하고 이곳저곳에 묵묵히 드러눕기도 했다. 그러나 대기는 길바닥에 있다. 지금도 새 골목이 있어서 새로 난 응구길로도 사람들이 꽤 많이 다닌다. 남쪽으로 내려가기만 하면 바로 비각소 앞 너른 길이 나섰기 때문이다. 감독에게 그리고도 나빠서 십장한테 그 이상 더한 짓을 당하다가도 밤이 되면 이와 같이 자유스러운 몸이 된다. 두 겹으로 쪼들리고 들복임을 받다가도 해만 지면 요만한 행복이나마 그들을 찾아오는 것이다. 그들은 요때를 가장 기뻐하는 터이다. 밥 먹는 때와 쉬는 때와 잠자는 때같이 더 좋은 것은 없다. 양회일 많은 십장이 온종일 눈에 안 띄니 어쩐 일이야? 장옥 안에 반드시 들어 누웠는 한 사람이 이와 같이 말을 끄집어내었다. 뒤따라 내 영 말일세. 눈에 한 번도 안 띄고 다만 감독만이 왔다 갔다 하던걸? 아니, 박십장 말인가? 하고 까닭을 잘 안다는 듯이 길바닥에 앉았는 사람이 말 참견을 한다. 그래, 계집 셋씩 두고 막 흥청거린다는 놈 말이야? 우리 같은 놈은 한 년도 없어서 죽겠는데 자그마치 세 년씩이야. 그런데 그놈이 어쨌단 말이야? 간밤에 둘째 첩집에서 자다가 밤중에 난리를 만났다나? 얼굴 가린 두 놈이 들어가서 어떻게 능지가 되도록 패주었는지 오늘 아침에 병원으로 다 막았다네. 그런데 암만 해도 죽겠대. 아마 강도 등계지. 강도는 아닌 모양이야. 강도 같으면 무슨 물건이든지 가져갈게. 아마 무슨 일에 앙심을 먹은 놈인가 보대. 그렇기에 두들겨 패기만 하고 갔지. 아니, 그놈이 무슨 돈으로 자그마치 계집을 세식이나 두고 막 흥청거렸단 말인가? 이 사람아, 양회이라는데 사람 몇이나 쓰는 줄 아나? 모두 50명이야, 50명. 그러니 1원씩 타가지고 90점 주는 놈, 80점 주는 놈, 그리고 제일 많이 어린 사람들을 써서 50전이나 고작 60전씩 주니 그 떨어지는 돈이 얼마나 될 듯 싶은가. 그리고 자기는 펀둥펀둥 놀면서도 따로 2원 50전씩 떡치듯 받지 않나. 그래, 본 마누라 외에 첩이 둘씩이나 된다네. 남의 호강 잘한다. 그러니 어느 놈한테 경 안 치겠나? 지금까지 아무 말 없이 잠자히 듣고만 앉았는 한 사람이 무슨 생각이나 한 듯이 그들 앞으로 다가 앉으며 어제 저녁에 나는 이상한 일을 보았어요. 밥을 먹고 나서 하도 덥기에 차츰차츰 이 위로 올라간 것이 감독이 있는 집. 그 집도 임시로 지은 것인데 주대기로 엇가가 같이 만든 집 앞으로 가질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지금 말하는 박십장이 누구하고 말다툼을 하겠지요. 자세히 들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들 고가를 나누어 주고서 단지 세 사람에게만 잔돈이 없다고 내일 찾아가라 하면서 막 우겨대니까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놈이 어떻게 내일까지 참을 수 있느냐고 애걸을 하지 않겠나요? 나중에는 십장이 그들을 그대로 떼지고 가면서 오늘 일 안 한 셈만 잡게 그려 하고 어디로 휘 가겠지요. 그런 이 말은 맨 처음 물어보던 사람이 어지간히 분해하는 듯한 말씨였다.
사람들도 다 같이 분해하는 모양이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박십장을 때린 사람이 그 사람들이나 아닌가 하고 다들 의심하기를 마지 않는 눈치다. 밤은 점점 깊어간다. 한쪽에서는 어제와 같이 또 노름이 시작되었다. 행길 쪽은 물론이요. 부엌 있는 쪽으로 걷어찼던 거저까지 다시 내려가리고 한기둥에 촛불을 켜놓고 밤마다 잘 줄도 모르며 줄기차게 하는 투전이 오늘 밤에도 또 시작된 것이다. 불을 한가운데다 놓고 7, 8인이 쭉 둘러앉았으며 세네 사람은 허리를 구부린 채 서서 눈들이 벌게 가지고 노름하는 것을 내려다보기도 한다. 앉았는 사람이 돈을 다 잃고 나면 겨우 비집고 넘겨다보던 섰던 사람이 또 대서 앉기도 한다. 그들은 남의 돈을 서로 먹어보려는 것이다. 가보 낭청이다 하고 투전장이란 말의 패짱을 여러 사람에게 내보이며 판에 흐트러진 돈을 모조리 끌어들인다. 여러 사람들은 눈이 벌게서 물주가 돈 모아들이는 손과 만족해하는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다본다. 패, 즉 물주는 언제든지 일터에선 10장이고 들어와서는 밥장수 노릇을 하는 김명환이가 잡게 된다. 돈이 많은 관계도 있겠지만 패를 잡아야 여러 사람이 가진 돈을 용이히 다 빼앗을 수 있는 까닭이다. 노름을 맨 처음 시작하게 만든 사람도 김십장이요. 노름을 하고 나면 모조리 돈을 빼앗는 사람도 밥장사 주인이다. 김십장은 워낙 노름을 잘하는 사람으로 서투른 사람의 돈을 힘들이지 않고 넉넉히 빼앗을 수 있는 아주 익숙한 노름꾼이다. 그래, 그들의 이 30잔씩 남은 돈을 마저 빼앗아 자기 주머니를 두둑히 만들기 위하여 노름을 시초한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김십장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은 뼈가 빠지도록 일하고 받은 돈을 요모조모 다 빼앗긴 다음에 나머지 돈을 마저 빼앗기고 만다. 서투른 노름을 해서. 날마다 이르면서도 그들은 혹시 잃었던 돈을 도로 찾고 그리고도 많은 돈을 먹을 성만 싶어 그들은 날마다 노름을 계속한다. 처음에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취해가지고 노름을 하였지만은 요 며칠 동안은 한 사람이 세 목, 네 몫을 합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30명 가운데 노름 안 하는 사람이 불과 4, 5인밖에 안 되는 셈이다. 한 장 더 주게. 아차차, 아주 꽁비였는걸. 똥 나올 군용도 없이. 하고 무릎팍을 탁 치고 끝을 내며 패짱을 판에다가 탁 내친다. 나도 똥 나올 군용 하나 없이 꽁 미었네. 다 먹어서 아주 따라지요. 나는 겨우 다섯 끝인걸. 삼육이 뻗어졌네. 흥, 오래간만에 가보 한번 잡아본다. 그러면 자네만 먹게. 자, 나는 여덟 끝일세. 하고 물주가 한 사람의 것만 빼놓고는 판에 돈을 다 몰아들인다. 서로 좋지 못한 사이가 한자리에 앉아서 노름을 하는데 더구나 한 사람만이 자꾸 먹는다. 또 패짱을 들었다. 아까보다도 돈들을 더 많이 질렀다. 이번에는 대개 두 장씩 받았다. 두 장씩만 받고 더 받지 않는 것을 본 물주는 얼굴을 약간 찌푸린다. 일팔락시에 금잉어 끼었네. 이번이야 잃겠나? 자, 새우 싸움에 고래등 터졌네. 이번에는 나만 운 붙었는걸. 겨우 내 끝이야. 하고 패짱을 물주 앞으로 와락 내던지는 사람은 처음 장에 넷, 그 다음에 일곱, 그래서 열한 끝이기 때문에 또 한 장 더 뽑으니까 이번에는 세 끝이 나와 겨우 넷이 되니 할 수 없이 투전장을 내동쟁이 친 것이다. 화를 내면서. 27, 선이가 발병이 났네. 나는 36이 뻗어져서 그래도 또 몰라. 물주가 하도 세니까 장땡이나 잡으면 어쩌게. 이 말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물주가 소리를 병력같이 지르며 패짱을 내보이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엿한 장땡이였다. 안 되는 놈은 자빠져도 코가 깨지니까 39년 만에 갑오 한번 잡으니까 물주는 장땡이라. 일은 묘하게 되는걸. 이번에는 김십장이 어느 틈엔지 여러 사람들이 눈을 감쪽같이 묘하게 속여먹은 것이다. 여러 사람들은 한 사람에게 속절없이 속아 넘어갔다. 밤은 깊어가건만
장호간의 노름판은 그칠 줄을 모르고 여전히 계속 되어 있다. 밤이면 이슥하도록 노름들을 하고 낮에는 힘에 부치는 일을 온종일 눈코 뜰 새 없이 하는 가운데 날은 자꾸자꾸 미끄러져 흘러갔다.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훨씬 넘어섰다. 그래도 밤마다 노름은 그칠 줄을 몰랐다. 그런데 이즈마학 와서는 이상하게도 김십장이 돈을 자꾸 잃기만 한다. 그동안은 몇 번이나 여러 사람을 속여 먹으려다가 그들에게 들켰기 때문이다. 그들은 날이 갈수록 문을 밝히고 노름하는 솜씨도 점점 익숙해졌다. 이즈마학에는 한 번도 야바위를 쳐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이제 용이히 속지 않는다. 도리어 김십장을 속여먹고자 한다. 일이 이렇게 뒤집혀져서 김십장은 열 번에 두세 번을 먹거나 말거나 한다. 김십장은 오늘 저녁에도 두 번째나 자기가 자는 곳으로 드나들었다. 한 번 갈 때마다 돈 10원씩 착실히 손에 쥐고 돌아왔다. 두 번째 가져온 돈을 모조리 잃고 세 번째 일어섰다. 한달음에 부엌으로 쓰는 곳을 지나서 자기 마누라 있는 곳으로 들어갔다. 마누라는 드러 누웠다가 벌떡 일어나 사내의 어지간히 흥분된 얼굴을 쳐다보며 또 다 잃었소? 하고 물어본다. 김십장은 좀 상기된 듯한 얼굴로 아내를 내려다보며 힘없는 목소리로 어쩐 일인지 오늘은 자꾸 잃기만 하는구려. 그 쌀 판다던 돈으로 20원만 더 줘. 이번에야 설마 또 잃어버릴라고. 아까 것도 죄다 찾게 되겠지. 이건 또 밑빠진 시루에 물 길어 붓기로구려. 이와 같이 짜증을 내며 말하는 아내의 얼굴엔 좋지 못한 빛이 가득하다. 왜 이리 알아? 남은 가뜩이나 재수가 없어 화가 나는데 여러 잔말 말고 어서 돈이나 내놔. 아내는 마지못해 돈을 주었다. 돈을 내주면서도 오늘은 자꾸 잃어버릴 듯 싶다. 며칠째 두고 돈 100원이나 착실히 잃어버렸다. 오늘 밤만 하더라도 벌써 60-70원 착실히 잃었다. 김십장은 아내에게서 돈을 받아가지고 여러 사람이 기다리는 곳으로 왔다. 다른 사람들은 김십장 돌아오기를 제각기 기다리고 앉았다. 얼마 동안 끊었던 노름판은 다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김십장이 자꾸 먹다가 나중에는 또다시 한 푼 없이 죄다 잃었다. 이제부터는 이 사람 저 사람한테서 취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며칠 밥값으로 대신 아낄 맘 잡고 돌아가며 취해 주었다. 그러나 번번이 잃기만 한다. 그래도 김십장은 몸이 바싹 달았다. 두 눈에는 시뻘건 핏줄이 서고 입은 이따금씩 실룩거려진다. 잃느니 김십장만 자꾸 잃게 된다. 이 바람에 무사람들이 다들 잃지 않고 몇 원씩 몇십 원씩 땄지만은 그 중에도 정서방이라는 사람이 제일 많이 땄다. 김십장이 며칠을 내리두고 잃은 돈이 거의 정서방한테로 옮아갔다. 지금쯤 정서방 주머니 속에는 돈 100원 착실히 들어있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김십장은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돈을 도로 찾으려고 애썼다. 그러나 정서방의 돈은 용이히 그의 주머니 속에서 잘 나오지 않았다. 김십장이 돈을 좀 취해달래도 잘 취해주지 않는다. 오늘은 고만들 하지. 밤도 늦고 했으니. 하고 정서방이 물러선다.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 참, 밤도 꽤 이슥해진 모양인데 그래도 눈을 좀 붙여야 내일 또 일하지. 십장, 이제 그만두시죠. 어쩐 일인지 오늘은 자꾸 잃기만 하시니. 돈들을 더 안 취해주려고 그러지 뭐. 언제는 이맘때 잤나? 하고 십장이 화를 낸다. 아니요, 천만에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다른 때보다 사실 더 늦었어요. 그만들 두. 그렇게 자고 싶거든 어서들 자소. 이렇게 매다 붙이듯이 볼멘 소리를 한마디 하고 벌떡 일어나 자기 처소로 돌아왔다. 자리에 들어 누웠으나 돈 잃은 생각이 머릿속에서 뱅뱅 돌아 끝없이 분하기만 하다.
그래, 한잠도 자지 못하고 그대로 밝혔다. 이와 같이 김 실장은 나날이 돈을 잃기만 하였다. 여러 사람들한테 취하다 취하다 못해 나중에는 빈 몇 군데서 얻었다. 그러나 그것마저 잃어버리고 말았다. 감독에게까지 신용으로 몇 차례 더 해왔다. 김 실장은 이렇게 나날이 자꾸자꾸 꾸어만 들어갔다. 그런 중에도 더욱 화나는 일 한 가지가 생겼으니 그것은 그중 돈 많이 먹은 정서방이 며칠째 내리두고 한 번도 노름을 하지 않는 것이다. 술은 먹고 돌아다닐지언정 노름은 죽어라 하고 손에 붙잡지 않는다. 무엇을 결심이나 한 듯이 노름에 손을 대지 않는다. 그리고도 돈을 좀 취해달라면 힘을 끼고 잘 취해주지 않는다. 이 까닭으로 해서 김 실장의 마음이 더 한층 괴로워 죽으려고 한다.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자기의 가졌던 돈을 모조리 정서방한테 빼앗긴 셈이다. 다른 사람의 가진 돈을 죄에다 먹는데야 정서방 가진 돈의 10분지 1이 되거나 말거나 한다. 처음에는 남의 돈을 좀 먹어버리던 것이 이제 와서는 자기의 생돈까지 빼앗기고 만 셈이다. 김 실장은 그날 그날의 떨어지는 돈을 노름을 해서 다 잃고 나면 의뢰 아내를 못 살게 군다. 이즈마에게는 그런 일이 잦아졌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물건 사고 남은 돈을 모았다가 몇 번 준 일이 있기 때문에 아내를 자꾸 들볶는 것이다. 아내의 생각은 사내가 그러는 것이 밉살머리스럽다가도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든 뒤부터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좀 모아놓기로 힘썼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사내가 돈에 갈급이 나서 목말라 하는 것을 놀려주려고 결심하였다. 하루는 김 실장이 자기 아내를 보고 넌지시 이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다. 여보, 정간홈에 가진 돈을 도로 빼앗아야 할 터인데? 아니, 그저 그놈이 노름을 하지 않소? 하고 아내가 뒤따라 묻는다. 그놈도 하지 않는데 자꾸 돈만 잃으니까 화가 나 죽겠소. 아마 그놈 생각을 해서 잃기만 하나 봐. 여보, 그런데 그놈의 돈을 빼앗을 도리가 없을까? 노름도 안 한다면서 어떻게 빼앗는단 말이오? 그러게 말이야. 요새는 너무도 돈이 꿀리니까 마누라하고 의논하는 게 아니겠소. 낸들 어떻게 한단 말이오? 사내의 태도로 보아 반 짐작은 하면서도 시치미를 딱 떼고 이와 같이 말대답을 천연덕스럽게 한다. 김 실장은 말하기가 좀 거북한 듯이 약간 주저주저하다가 다시 입을 열어 말을 계속한다. 임자한테 수단이 꼭 한 가지 있는데 그대로만 했으면 다시 말하면 임자 손에 달린 일이야. 무엇이란 말이오? 속 시원하게 이야기나 좀 하구려. 그래 될 일이면 돕고 못 될 일이면 그만하니오. 다른 게 아니라 마누라가 마누라 마음먹은 대로 수단을 써서 정서방이 가진 돈을 얼마간이라도 뺏어볼 도리를 하란 말이오. 뭐 그만하면 알지? 난 모르. 뭐 강자하게. 그러게 누가 오래 그러란 말인가. 잠시 잠깐이지. 또 맘만 주지 않으면 그만이야. 임자 말이 옳소. 그래 어디 되어가는 대로 해봅시다. 그러면 나는 마누라만 믿소. 아따 그래요. 하고 쌩긋 웃는다. 김 실장은 그만하면 남의 돈 빼앗기게 넉넉하다는 듯이 빙그레 웃는다. 장옥 안에서는 밤이면 밤마다 그칠 줄 모르고 노름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김 실장은 번번이 잃고 여러 사람들은 별로 잃는 일 없이 제각기 다 만다. 그들은 서로 한편이 되어가지고 김 실장 한 사람을 짜먹는다. 이것을 전혀 김 실장은 모르고 있다. 그들이 속으로 한편이 된 뒤부터는 김 실장이 자꾸 잃게만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고루고루 먹게 되었다. 처음에는 김 실장이 여러 사람을 속여 먹었지만은 이제는 속지도 않을 뿐 아니라 도로 김 실장을 때때 속였다. 이 까닭에 김 실장은 자꾸 잃기만 하는 터이다. 오늘은 새벽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여 장호관의 사람들은 일터로 나가지 않았다. 온종일 먹고는 드러누워서
그대로 버둥대기도 하고 낮잠도 자고 이야기도 하였다. 한편 쪽에서는 밥만 먹으면 노름을 하였다. 빗방울이 생철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귀가 아프다. 그래, 가만가만히 하는 소리는 옆에 사람이라도 자세히 듣지 못한다. 비가 와서 좀 선선하겠지만은 요 며칠 동안은 아주 가을 기분이 나날이 짙어가기 때문에 더 한층 음산하고 몸이 으슬으슬해진다. 어느덧 저녁때가 되었다. 그들은 온종일 벌지도 못하고 3끼째 먹었다. 저녁밥을 먹고 나서는 노름이 또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어쩐 일인지 남쪽 간에서 하게 되었다. 그래, 노름 아니하고 이야기판을 차리는 사람은 대개 부엌과 한데 붙은 칸으로 몰렸다. 밤이 깊어갈수록 노름판은 낮보다도 더욱 간간하게 어우러지고 이야기하는 곳에는 한두 사람씩 점점 줄어들어진다. 이제는 4~5인밖에 남지 않았다. 두세 사람은 앉았고 나머지는 드러누운 채 말대꾸를 한다. 한편 구석에다 촛불을 켜놓았으나 그래도 어슴푸레하다. 말 들으니까 올해는 농사가 다들 잘 됐다네. 처음에는 좀 가물어서 흉년 들겠다고 야단법석이더니 아주 대풍인 모양이야. 하고 들어놓은 한 사람이 시골 이야기를 끄집어내었다. 다른 사람들도 시골 이야기에는 가장 흥미를 일으키는 모양 같다. 다 같은 시골 사람으로 그리운 고향 이야기가 퍽 마음에 드는 모양이다. 풍년이면 뭐하고 흉년이면 뭘 하나. 타작마당에서 빗자루만 들고 매한가지지. 참, 그렇기는 그래. 우리도 흉년만 들어서 서울로 빌어먹으러 올라온 것은 아니니까. 풍년이거나 흉년이거나 모두 한 군데로 모아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 요 지경이지. 아무 때든지 이러다가 죽으면 경성부에서 송장이야 치워주겠지. 이 못생긴 사람아, 죽기는 왜 죽어? 알뜰히 살아서 이 세상 돼가는 꼴을 보지 않고 살자 하니 고생이요, 죽자 하니 청춘이지만 대체 먹어야 하지 않나. 시골 내려가야 농토 얻지 못해 농사 질 수 없고 서울을 나와보니 어디 벌이 할 곳이나 날마다 있던가. 이리 가도 살 수 없고 저리 가도 살 수 없으니 나중에는 굶어 죽을 수밖에 다른 도리가 어디 있나 생각하면 참 기가 막혀. 우리가 지금 하는 일도 줄창 있어야 말이지. 여보게, 그런 이야기는 이제 그만두세. 밤낮 해야 머리 골치만 아프고 속만 답답하지 무슨 소용이 있나. 그저 돼가는 대로 지내지. 마음은 퍽 편하이, 자네야말로. 편하지 않으면 어쩌나. 그러지 말고 내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할 테니 들어보게. 무슨 이야기란 말인가? 하고 모두 드러누웠던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 앉았다. 다른 사람들은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인가 하고 궁금해하는 모양이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겪은 이야기인데 자네들 듣기에는 퍽 재미있을 듯하이. 무슨 이야기이게 그렇게 재미가 있단 말인가? 그러면 또 계집 이야기인게로군. 그러이, 자네 말이 바로 맞았네. 자네들도 다 아는 계집이야. 계집 이야기란 바람에 성에 줄인 그들이라 신이 나서 그 이야기를 열심히 들으려 한다. 지금으로부터 한 두어 달 전 일인데 내가 여기 온 지 한 보름쯤 되던 때 2~3일 동안이나 죽도록 몹시 아른 적이 있지 않은가. 아마 그런 법하지? 이 말은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과 가장 친한 사이로 지내는 나이 30가량이나 되어 보이는 구렛나루 난 사람이다. 그와는 같은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몹시 아프기만 하면 서로 도와주며 극진히 병구안을 하였다. 그 까닭에 어렴풋이나마 그때 일을 생각하는 모양이다. 암튼 처음 날 식전에 다른 사람들은 다들 일터로 나가고 나 혼자서만 바로 저 구석에서 앓고 들어누웠는데 누군지 이 안으로 저벅저벅 들어오는 사람이 있겠지.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들어누운 사람이 뒷말을 계속한다. 나는 그때 돌아 들어누웠기 때문에 누군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어도 옆에 내 말소리 하는 것만 잘 알았기 때문에 주인 아주머니가 들어온 줄로만 생각하고 그대로 들어누웠지.
그들은 오랫동안 계집에 주렸기 때문에 한번 계집 이야기만 나면 이와 같이 넋 잃은 사람 모양으로 얼굴이 빠진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퍽 좋아한다. 차차 나이 등 뒤로 가까이 오더니만 여보세요, 저 잠깐 보세요 하고 아주 가까이 와 앉는다. 그래, 그저께야 고개만 돌이켜보니까 주인 아주머니는 아니고 며칠 전에 처음으로 와서 주인집 일을 거들어주고 밥 한 그릇씩 얻어가는 그 여인이겠지. 그러면 좋았겠네 그려. 하고 그중 나이 더 먹은 사람이 몸을 비비튼다. 이 사람아, 차차 이야기를 들어. 그래, 아픈 중에도 몸을 추스려 돌아 들어 누웠더니만 편찮으신 모양인데 너무나 괴로움을 끼쳐서 안 되었습니다만 가지신 돈 있거든 20점만 돌려주시면 며칠 뒤에 꼭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그의 얼굴은 수심이 만면하겠지. 그래, 돈 20전은 뭘 하느냐고 물었더니만 제 사내가 석 달 전부터 발을 알아 들어누웠기 때문에 고약을 사서 붙여줘야 할 터인데 당장 수중에 단돈 한 푼이 없습니다 그려. 그래도 또 며칠 전부터 참외가 먹고 싶다는 것을 그거 하나 못 사 먹이고 보니 계집된 도리에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 참다 참다 못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여쭙는 것이니 가지신 돈이 있거든 좋은 일 하시는 셈치고 20점만 구워주십시오. 곧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애걸하다시피 하겠지. 나는 그때 그 여인이 거짓말이든 정말이든 간에 퍽 불쌍하게 여겨지고 마음씨가 기특해서 주머니에 있던 돈을 톡톡 털어주며 어쩌다가 발을 다쳤느냐고 물으니까 작년 겨울부터 바로 여기 이 개천 덮은 일을 해서 날마다 80전도 벌어오고 70전도 벌어오더니만 한 서너 달 전에 바로 요 근처에서 일을 하다가 성축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리를 다쳐서 하던 벌이도 못하고 그대로 들어 누워서 앓기만 한답니다. 그러니 돈이나 있어야 병원에 가거나 집에서라도 약을 마음대로 써보지요. 그래, 다친 데가 떠나서 피고름이 줄줄 흘러도 고약 한 푼어치를 마음대로 사지 못합니다 그려. 하고 울듯 울듯 하겠지. 이 사람아, 알아들어 누웠으면서도 좋았네 그려. 바로 그 여자면 똑똑하게. 하고 허침을 삼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뒷일이 궁금해서 연해 제쳐 묻는다. 그래, 20전을 손에 쥐어주며 주인한테도 말을 좀 해보라니까. 그렇지 않아도 두 분한테 다 말해보았더니 요새는 돈이 옹색하다고 안 해주겠지요. 그리고 벌써부터 돈 이야기를 하려거든 내일부터라도 오지 말래요. 아마 밥덩이나 주고 일을 거들어 달라나 보아요. 하고 밖으로 나가버리겠지. 그때 아마 주인 아주머니는 아침을 해치우고 무엇을 사러 가게에 간 모양이 돼. 그 뒤에는 어떻게 되었나? 그 뒤에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가끔 단둘이 만나서 재미 좀 보았지. 옳지. 그래서 요지막까지 밤이면 한동안씩 기척이 없었네 그려. 그래, 만나면 어디서 만나나? 단둘이 만나는 것을 어디 정해놓고 만나보나. 되는 대로지. 어쩐지 노름도 안 하고 돈에 쩔쩔매더라. 여보게, 혼자만 그러지 말고 나도 한번 대서 보세 그려. 대설 재주 있거든 대서 보게 그려. 그렇지만 힘들걸. 그것은 어째서? 어째서가 뭐야? 요 며칠 동안 어디 눈에 띄든가? 참, 그래, 어디로 떠났나? 저만 떠난 셈이지. 사내는 어쩌고? 밤낮 앓고만 들어 누웠으니까 나중에는 지긋지긋한 모양이야. 얼른 죽지도 않고. 그래, 나를 만날 적마다 이상한 소리를 비치더니만 아마 다른 사내를 얻어갔는지 여기도 오지 않고 그 집 가봐도 사내 혼자만 방 안에 있는 모양이 돼. 그 집 주인이 행낭방 내놓으라고 야단야단을 치는 모양이야. 주인 아주머니가 어디서 듣고 나에게 이야기하되 자세히 알았지.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서도 나에게까지 속여왔담. 그와 제일 가까운 구렛나루 난 사람이 좀 섭섭하다는 듯이 말하였다. 주인 아주머니도 온전치는 않다네.
그럴 수밖에 있나. 10장은 돈 해놓으라고 줄이줄이 틀고 돈은 이루 생길 때가 어디 있나. 그러니까 그 집 밖에는 더 있나. 그렇기로서니 우리 돈을 빨아먹어? 우리들 돈엔 가시 돋쳤나? 왜 못 먹어? 안 빼앗겨 못 먹지. 그러면 밥 팔고 두 가지씩 파는 셈이지? 암, 그렇고 말고. 자네 말이 명담일세. 명담이고 뭐고 간에 사실 바른대로 말이지. 우리 총 중에서 돈뿐이나 주머니 속에 모이고는 주인 아주머니와 상관 안 한 사람이 있는 줄 아나? 서로 모르는 척하고 이러고 저러고들 하지. 이와 같은 소리를 누구가 들을까봐 조심성스럽게 가만가만히 주고받고 한다. 이웃간에서는 여전히 노름들을 하고 있다. 이 구석 저 구석에선 코를 드르릉 드르릉 골며 곤히 자고들 있다. 비는 여전히 주르륵 주르륵 퍼붓는다. 바람결에 흙냄새가 휙휙 끼쳐 들어온다. 음산한 바람이 장호간을 휩쓸고 돈다. 노름판에서는 이따금씩 십장과 여러 사람 사이에 싸움이 일어난다. 이러는 사이에 어느덧 반나절이나 지나가고 말았다. 노름에서 돈 많이 먹고 다시는 노름 아니하는 정서방이 저녁밥도 아니 먹고 혼자 나가더니만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밤이 이슥한 이때에야 겨우 장옥 근처에 몸을 나타냈다. 이 선술집 저 선술집으로 돌아다니며 술은 취토록 먹었지만은 계집이라고는 술 파는 년의 얼굴만 보고 돌아오는 길이다. 그은 1년 동안이나 호래비로 지내왔기 때문에 술 파는 계집을 하나 사귀어 볼 작정으로 매일같이 돌아다니며 술을 먹는다. 오늘도 서너 번 갔던 집에서 몇 시간 동안을 시달려 주기만 하다가 지금 그대로 돌아오는 터이다. 눈앞에는 분바른 계집들의 요사스러운 얼굴이 휙휙 지나간다. 5해 동안이나 데리고 살다가 가난에 쪼들려 나중에는 살 수가 없어서 어디로 달아난 그 전 아내의 얼굴이 어른거린다. 그 다음에는 어디서 본 듯한 계집, 한 번도 보지 못한 낯 서투른 계집, 이와 같이 수 없는 계집들이 선웃음을 치며 자기 앞으로 자꾸자꾸 달려든다. 아까 술집에서 간드러지게 생긋생긋 웃으며 술 따르던 계집이 두 팔을 벌리고 달려든다. 이럴 때마다 계집의 줄인 몸이라 더 한층 불같이 일어난다. 그래, 술집에서 그대로 돌아온 것을 후회하였다. 이 다음에 가서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삽시간에 또 딴 마음이 든다. 발을 돌리고 싶은 생각도 불현듯 난다. 다시 가서는 막 끼고 뒹굴며 이 밤을 세우고 싶다. 그는 참다 못하여 발을 다시 돌이켰다. 오던 길을 향해 대여섯 걸음 걸어갔다. 이때 아까부터 목마르던 것이 더 한층 몹시 조갈이 난다. 벌써 술이 깨이는지 걷잡을 수 없이 목이 마르다. 그는 다시 장옥을 향하고 돌아섰다. 이번에는 그리 망설이지도 않고 그대로 컴컴한 부엌 안에 들어섰다. 물을 먹을 양으로 장님처럼 더듬더듬 더듬어서 간신히 솥 족박을 차서 손에 들었다. 물 중두리는 김십장 내외가 자는 그쪽 칸에 가까이 놓여 있으므로 그리 다가섰다. 그는 물 한 바가지를 떠서 입에다 대고 막 두어 모금 마시려니까 무엇인지 부스럭하더니만 자기의 손을 은근히 잡는 사람이 있다. 소스라쳐 깜짝 놀랐다. 어디서인지 희미한 불빛이 은은히 흘러나와 자기의 얼굴까지 비추기 시작한다. 그 손은 남자의 딱딱하고 거친 손이 아니라 부드럽고 연한 살결이 틀리지 않는다. 이리 잠깐만 들어오슈 하고 불빛이 흘러나오는 안으로 잡아끈다. 정서방은 약간 몸서리를 치며 가벼이 떨었다. 끄는 편이 범보다 더 무서운 김십장의 아내인 것을 깨닫는 순간에 더 한층 겁이 났다. 몸서리를 쳤다. 아니 왜 이러세요? 하고 끌리지 않으려는 듯이 문기둥이가 기대선 채 지그시 버텼다. 그러지 말고
이리 잠깐 들어와요. 내 할 말이 있으니. 하고 이번에는 더 힘있게 잡아끈다. 얼굴에는 사람을 홀리려는 듯한 요사스러운 웃음을 띠며 저기 음란한 눈치를 보인다. 며칠 전부터 돈 가진 정서방을 후려드리려고 애썼다. 더구나 정서방만은 사내한테 들키더라도 아무 일 없이 지나칠 것이라고 마음먹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돈만 다 빼앗아 사내에게 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지금도 바로 요 며칠 전에 사내가 하던 말을 몇 번이나 생각해 보았다. 사내의 하던 말을 생각할수록 정서방을 끼고 들어누웠어도 아무 상관없으리라고 안심하였다. 그러나 아무 영문을 모르는 정서방만은 처음 당하는 일이라 겁이 펄쩍 나고 두려운 생각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난다. 겁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일어나지 않으면 아니다. 미칠 듯이 주인 아주머니를 그러지 않아도 뒷일을 더 생각할 나이도 없이 결국 솔깃하여졌다. 누가 오면 어쩌죠? 하고 마지못해 끌리는 듯이 십장 자는 처소로 끌려 들어갔다. 방긋이 들렸던 부대 조각이 다시금 가려졌다. 그래, 어른거리는 둘의 그림자는 안으로 사라지고 만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을 빼앗으려는 가증한 계집과 계집의 맹수와 같은 사내가 아무도 없는 은근한 곳에 단둘이 모이게 되었다. 쉴 줄 모르고 계속되는 노름판도 겨우 끝이 났다. 오늘 낮에는 김십장이 적지 않게 먹었지만은 밤들어서부터 자꾸 읽기만 하였다. 종판에 툭툭 털고 일어날 때에는 수중에 단돈 한 푼이 값이 되었다. 그리고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20~30원가량이나 꾼 것이 있다. 밤도 늦었지만은 더 해야 자꾸 일을 성 싶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만두자는 바람에 자기 역시 마지못하는 듯이 섭섭한 마음만 한알은 부둥켜 안고서 그대로 일어섰다. 어느 때라고 안 그런 게 아니지만은 오늘은 더 한층 돈 잃은 것이 곧없이 분하였다. 낮에 많이 먹었던 생각을 머릿속에 그려볼 때에는 지양할 수 없는 마음이 미친 물결처럼 날뛰었다. 펜은 줄기차게 자기 혼자서 잡았지만은 별로히 먹어보지 못하였다. 처음 노름을 시작할 때에는 무사람의 가진 돈이 자기 수중으로 떼굴떼굴 굴러들여왔지만 요즘하게는 용이히 들어오질 않았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고 가중한 생각도 이제는 물거품이 되었다. 차라리 노름이나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노름 시작한 것을 후회도 하여 보았다. 다소 먹을 때에는 이런 생각이 안 들지만은 오늘 밤과 같이 적지 않은 돈을 잃어버릴라 치면 노름한 것도 적잖이 후회하였다. 그렇다고 아주 노름을 손에 안 대지도 못할 지경이다. 잃어버린 돈을 도로 찾을 양으로 또다시 노름을 손에 대곤 하였다. 노름판에서 힘없이 일어나가지고 두어 걸음 떼어 놓을 때에는 머리가 무엇에 얻어맞은 것 같이 띵하고 어찌러찌하였다. 가로세로 드러누워서 고온히들 잠자는 틈을 이리저리 사격하며 장호간을 걸었다. 거정문을 들치고 부엌칸으로 나오려 할 때에는 찬바람이 휙 끼친다. 노름에 취했던 흐리터분한 정신이 얼마간 새로워지는 듯하다. 한 칸이 되는 컴컴한 부엌 안을 힘없는 다리로 걸을 때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저 아내 혼자서 잠들어 누웠거니 하고 숭숭 뚫어진 부대 쪽으로 어렴풋이 흘러나오는 불빛을 바라다 보았다. 아내의 자는 얼굴이 급작스럽게 보고 싶어서 부대 조각을 날쌔게 쳐들었다. 깜짝 놀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눈을 의심하였다. 혼자만 들어누웠으려니 하고 마음먹었던 아내가 어떠한 남자를 끼고 들어누웠는 듯한 모양을 발견한 순간에 자기의 눈을 의심 아니하랴 아니할 수 없었다. 손등으로 눈을 비비고 나서 다시 한번 바로 보았다. 앞만 보아도 아내 혼자서만 들어누운 것이 아니라 십장은 숨통이 막힐 지경이다. 정신이 아찔아찔하여 그 자리에 푹 거꾸러질 듯하다. 조년이 아주 저놈한테 미쳤나 보다. 저놈한테 홀렸기에
나를 보고도 저 모양이지. 아무리 내가 그러랬기로서니 이렇게 심하게 한담. 에이 분하다. 내가 암만 해도 속았어. 예의 저 연놈을 어쩐담. 이와 같이 입안으로 중얼거렸다. 중얼거리는 것만으로는 속이 시원할 수 없다. 가슴을 쥐어뜯을 만치 분하다. 질투와 시기하는 마음이 점점 맹렬하게 타오른다. 그는 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옆에 놓인 끝뾰족한 곡괭이를 집어들었다. 곡괭이 쥔 손은 부르르 떨었다. 이놈아, 이 개같은 놈아! 하고 소리를 병력같이 질렀다. 정서방은 이 소리에 깜짝 놀라 한숨에 벌떡 일어나 앉았다. 웅숭거리고 앉아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벌벌 떨기만 한다. 개집도 겉무도 일어났다. 김집장은 핏줄이 벌겋게 선 부릅뜬 눈으로 쏘아보다가 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곡괭이를 번쩍 들었다. 다시 내려온 때에는 벌써 정서방 머리에 곡괭이 끝이 꽂혀있다. 정서방은 으악 하는 외마디 소리를 한번 버럭 지르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픽 쓰러져 버렸다. 즉시 옆에 칸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다. 벌써 탕진하는 비린내는 코를 찌르고 새빨간 선지피는 거적대기를 물들이기 시작하였다. 김집장은 그 밤으로 여러 사람들 손에 묶여서 경찰서로 갔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십장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과하다 싶었지만은 결국에 이런 파국을 맞는군요. 노름도 자기가 먼저 시작을 하고 아내에게도 그런 부탁을 자기가 먼저 해놓고서는 뒷감당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돈도 놓치기 싫고 아내도 놓치기 싫어했던 욕심 많은 김십장의 타락이라고 할 만합니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도우면서 잘 살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참 씁쓸한 이야기였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우리 문학을 감상하시면서 행복한 시간이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윤기정의 공사장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행복하세요.